네, 오늘 방송 제목 민주진영 4.15 총선 위기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의도를 다니면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은 오후에 있었잖아요. 6시. 그래서 낮에 제가 여의도에서 좀 다니면서 좀 여기저기서 정보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 뭘 하냐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계속 지역구 누구랑 누구랑 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여론조사를 막 돌려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막 돌려보면요, 자유한국당이 앞서요. 지역구를 돌려보면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겨요. 이겨. 자유한국당이 막 126석, 민주당이 90몇 석,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어떤 영향이냐면, 물론 반전의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겠죠. 지금, 일단 어떤 후보가 그 가상대결을 펼치고 있고, 그러지만, 일단은 그동안 누적돼 있던 데미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누적돼 있던 언론 3년 동안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망치고 있다, 최저임금 까고 뭐든지 문재인 정부 지금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데미지가 조금씩 축적된 거죠. 그렇죠? 데미지가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앞으로 오니까 민주당이나 여당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확산 보도를 하고 자유한국당이었던 미스라거나 실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단신 기사로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아직 경선 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 진짜 그 링에 올라갈 후보들이 아직 선출이 안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현재 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분위기는 좋지가 않다라고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이런 현재 어떤 위기감은 더 좋은 징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20대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릴 것이다. 뭐, 200석을 얻을 것이다. 180석 이상을 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가 폭망을 했거든요. 폭망. 그쵸?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굉장히 이번 선거에 지지층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지층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민주당 안에서 이런 위기감이 돈다는 거는 좋은 징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안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뭐 조중동이 만들어낸 그런 분위기로 180석, 20석이라는 어떤 총선 압승을 예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민심은 그거에 부합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언론이 만들어낸 허화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지지층이 기대층이 높고 민주당 안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민주당이 좋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사실 20대 총선에서 호남을 국민의당에게 뺏겼던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요. 호남에 너무 인지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의당은 과거에 민주당에서부터 계속 기득권을 누렸고 3선, 4선, 다선 중진 의원들이 호남에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천정배, 박지원, 뭐 박주선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20대 총선에서 호남의 공천을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저거는 과연 이기려고 공천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호남은 국민의당에게 넘어가는 그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나 그런 어떤 좀 인지도 있는 후보들이 좀 많이 뛰어주면 저는 얼마든지 이거는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20대 총선이나 21대 총선, 여러분들이 늘 알다시피 투표율이 한 50%에서 55% 사이예요, 총선은. 결국은 지지층, 어느 지지층이 더, 어차피 중도는 투표를 안 하는 분류층이 있고, 중도는 투표를 하는 분류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지층이 투표에 결집을 해갖고 더 화력을 집중시키냐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긴장감 갖는 건 좋지만, 굉장히 더 긴장감을 갖고 끝까지 실수 없이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과감하게 민주당이 좀 치고 나가서, 좋은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총선에서 좀 뭐, 전방위에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아서, 임종석 씨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선대본부장을, 이끌어서 본인이 불출마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뒤집는 거는 본인에게 뭐그 본인이 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해서 그래도 선대본부장을 뭐 수락을 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언론이 늘 얘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칭찬과 찬사가 쏟아졌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방역을 잘한다. 가장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을 거지만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방역이 뚫리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뭐 최저임금 조금만 인상돼도 난리를 치던 경제지들과 언론들은 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백은 교수님이 저희 방송에서 이게 경제라는 프로를 통해서 지금 고용성장률이 1분기, 그러니까 1월 달에 발표한 고용성장률이 역대 최고의 고용 효과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언론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뭐 조국 장관 문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언론이 계속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은 확산된 거는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언론의 어떤, 제가 늘 그래서 언론도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응? 언론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느 그 당의 문제는 단신으로 취급하고 작은 문제를 만약에 민주주의에서 조금이라도 미스라면 그거를 대대적으로 집단으로 보도하는 거는 아직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주류 교체가 시급하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나 우리 민주주의 정권을 잡아도 그들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그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류라는 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 조중동이나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거나 민주주의 정권을 잡으면 그만큼 생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에게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명 박근혜 정부가 더 자기네들을 볼 때는 살기도 좋고 자기네들에게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정부를 더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바라고 있는 게늘 우리가 조선일보는 저는 요즘 보면 과학 같아요. 과학. 조선일보는 말안 해도 과학이에요, 과학. 조선일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죠.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조선일보는 굉장히 과학적인 신문이에요.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는 반드시 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조선일보가 이번에 트럼프가 그 대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했다는 것은 이번 총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뭐그 한미 워킹그룹에서 뭐 남북 철도 왕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도 조선일보의 바람이겠죠. 총선 전에 트럼프가 북미 관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을 기사로 썼는데 저는 조선일보 반대로 생각하면 총선 전에 반드시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총선 전략에 하나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인재 영입 많이 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인재 영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거예요. 비례는 이제 민주당이 현동영 비례대표 캡을 씌웠기 때문에
많이 얻어야지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 40% 정도 갖고는 7석, 많아야 8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인재 영입을 저렇게 뭐 15호, 16호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인재 영입을 할까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과거 같이 정당 그 지지율에 따라서 그냥 비례대표를 그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준연동형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의 지지율을 많이 가져가 봐야 7석, 8석인데, 왜 이렇게 인재 영입을 많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재 영입을 만약에 비례로 민주당이 7석, 8석을 갖고 갈수 있는데, 현재 인재 영입이 한 20명 정도 한다. 그러면 모두가 국회에 도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례대표에 도전하실 분들은, 뭐,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또 지역구로 나가고, 20명이라고, 인재 영입이 20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3분의 1은 비례, 3분의 1은 지역구, 3분의 1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주요 공직에 담을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부류죠. 한 분은 정부 요직으로 들어가고, 한 분류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고, 한 분류는 지역구에 출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재보선 선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민주당은 그래도 지금이야 뭐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돌려갖고 민주당이 위기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언론들이 계속 신나갖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금 지켜보시면 어떠냐면, 이제 진짜 후보가 정해졌을 때, 그쵸? 진짜 후보가 경선을 통과,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아마 한 2월 25일? 25일에서 한 말일 날, 2월 달 말일이면 이제 경선이 끝날 거예요. 경선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가 정해지는 것이죠. 자유한국당과 싸울 링에 오를 우리 선수들이 정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발휘가 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를 조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오늘 미래 자유한국당이라는 비례 위성 정당을 허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죠. 이거는 선관위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선관위가 과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나 비례대표 수를 늘려라고, 뭐 심지어 지역구 200 그리고 비례대표 100으로 하라는 선관위의 권고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누가 봐도 당적을 이동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걸 허용했다라는 것은, 저는 앞으로 선관위가 본인들의 선거개혁에 있어서 스스로가 얘기했던 거에 모순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형태의 허락을 해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도 관료 조직이에요. 관료 조직의 하나의 적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래 한국당이라는 것을 만약에 허락을 해주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미래 민주당이라고 만들면 너네도 만들으라는 식으로 해갖고, 선관위는 뒤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지금 선거 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앞으로 어떤 비례성 강화나 어떤 사표 방지를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안으로 통과시켰죠. 선거법 개혁안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 오히려 선관위가 앞장서서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관료 조직이 변하지 않는, 니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뒤로 빠지겠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식의 선관위의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검찰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선거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조금 소름이 끼쳤어요. 왜 그랬냐면,
검찰이 선거 사건을 직접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검찰 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죠. 여러분들 검찰 개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뭔가 지금 방송에 저랑 좀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 새벽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인테리어 없이 이거 매너들이 이게 아니지. 며칠 방송 안 했더니 이분들이 또 우리 방송 그 매너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인테리어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할 수 있고. 아, 왜 그러냐면 검찰이 이제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본인들 스스로가 공무원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검찰 공무원이죠? 검찰 공무원이거든요? 그럼 공무원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거의 중립성이죠.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은 조금만 위배돼도 선거 중립 위반으로 됐다 그러고 끌려가고 처벌받고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데 유독 대한민국 검찰은 공무원이면서도 늘 선거에 개입해왔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땅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혹독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를 하지만 공무원이거든요, 검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공무원이면서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들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다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뭐지 요즘 진중권 씨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중권 씨 저번에 얘기 한번 딱 하고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유 인테리어 이어가서 고맙습니다. 오늘 뭐 경향신문에 그 어떤 칼럼 쓰신 분 진중권이나 경향의 사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리고 일부 참여연대의 어떤 인사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 제대로 눈뜨고 보지 않는 인밀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자기네들만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입진보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위해서 누구랑 싸우는지 그 개혁을 방해하는지의 타겟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네들은 정의롭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욕하는 진정한 정의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렇게 참여연대나 어떤 시민단체나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이 지지부진할 때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을 욕을 해야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개혁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혹독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에 저항하는 걸못 넘는다고 개혁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정의로운데 니네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주춤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니들이 뭐가 낫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누구죠? 인밀이나 진중권은 실상적으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그 분열돼 있고 이런 거를 알면서도 단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면 정의롭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새끼들은 지네만 정의롭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저 우측도 아니고 나라 팔아먹을 새끼들은 문재인이 없으면 나라가 산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밖에 없는 거예요. 지킬 게. 과거에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했던 세력들도 좌회가 있는 새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안 한다고 지랄을 하고 저쪽에 있는 새끼들은 문재인 못 한다고 지랄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으로 여기저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그게 녹록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우리 4.15 민주 진영이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갖고 200석을 기대했다가 여러분들이 참패하면 그 어떤 충격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언론이 문재인 정부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총선에 개입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시민들만큼은 긴장을 해서 더욱더 밭갈기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긴장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분위기에 취해 갖고 또 이기겠지 될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길 수 있게끔 국민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완승을 한다 그랬던 그런 예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27석인가를 얻어갖고 원내 제1당이 됐었죠. 그때보다 상황은 훨씬 좋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대 총선의 분위기보다 아무리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때는 야당의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니까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위기감을 불어넣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개헌 저지선을 막아보자라고 하면서 야당의 입장에서 선거를 치는 거와 여당의 입장에서 선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쫓기는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 불안감이 야당 때보다는 여당 때가 여러분들이 더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권력도 현재 정권도 잡고 있고 현재 굉장히 20대보다는 분명히 좋은 분위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28석을 석권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호남에서는 굉장히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그 분위기 안 좋을 때 민주당이 127석을 얻었는데, 거기에다가 호남 지역구가 28석만 더해도 사실상 155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같이 비례대표 민주당이 아마 20대 때 비례 13번인가 14번까지 됐죠. 여기서 이제 반토막 난다 그래도 저는 150석은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쓰고 우리가 국민들이 긴장하고 더 노력하고 더 주변에 밭을 갈면 180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가짜 정당이죠. 불법 정당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불법적으로 의원들 쪼개기 해갖고 저렇게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으려는 저런, 이제는 국민들은 안위에도 없는 저런 자유한국당은 무슨 수가 있겠죠. 예. 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비례대표 몇 개죠? 47개 중에서 적게는 뭐 25개에서 27개를 차지한다는 이런 분위기인데, 어떤 민주주의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니,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거 판세 분석은 잘하는데요. 현재의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는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불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횟수로 치면 집권 4년 차에 들어가죠. 만 3년도 안된 대통령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집권 4년 차라고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좀 가해지는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심판론이 높다는 것은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밑바닥 민심은 일단은 열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도 같이 긴장하고 총선에 임하면 적어도 20대보다는 분위기가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연동형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캡을 씌우는 바람에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민주주의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는 야당 때보다는 더 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긴장하고 박갈면 돼요. 우리는 한 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 표입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집에서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주변에 이번에 총선은 꼭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이번 선거는 국민이 치르는 선거로 하자고요. 후보는 민주당에서 내지만 선거는 국민이 치르는 그런 좀 국민들이 굉장히 절박하잖아요.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박한 거는 정치인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국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나 민주당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국민들 마음으로 선거를 치러라. 국민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게는 절대 한 석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지금 4.15 총선을 준비하고 싸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후보들은 공천만 받으면 다될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붙는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에게 패하는 국회의원들은요,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선거에서 지고 떨어지고 붙고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만큼 상처를 주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유한국당과 붙는 의원들은 반드시 이겨라.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당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때요, 여러분들? 당연히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한테 어떤 문자나 어떤 의견들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 주변에서는 나이 드신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때 니들 박정희가 정권 잡지 않았으면 우리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할때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방송이 되게 중요한 방송이에요. 최백은 교수님이랑 저희가 박정희 때 경제 상황과 박정희 때 우리가 굶주림을 벗어나고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깰수 있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최백은 교수님과 박정희 때 경제 상황은 어땠고 박정희가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냐라는 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방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주에 꼭 방송 잘 듣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지금 뭐 위기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긴장 더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어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 2% 따라온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게 절대 투표 안 하겠다는 혐오 정당 1위는 부동의 1위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무려 50에서 60% 사이까지 가는 절대 내일이 선거라면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압도적인 1위인 혐오 정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헛발질을 하거나 민주당이 어떤 미스를 했을 때 그런 반사 이익이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셔라. 언론에서 아무리 불안감을 조장해도 후보는 아까 25일에서 말일날 경선이 민주당은 실시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또 뭐를 좀 짚고 가야 되죠? 또뭘 하나 짚고 가야 되는지
어쨌든 그렇게 불안하지 마셔라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